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수덕하우징 담양 전시장에 방문드렸습니다. 이번에 수덕하우징에서는 제67회 MBC 건축박람회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간은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박람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출품할 모델 19평의 전면과 측면 모두 세라믹 사이딩, 그리고 창호는 강화유리의 알파칸이 적용된 새로운 모델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방 두 개, 거실, 넓은 주방과 화장실 두 개 타입, 그리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스페이스 셔틀 하우스, 10평의 농촌 체룡 쉼터로도 사용 가능한 두 가지 모델을 출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가격, 총 1억 원의 경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1등이 6천만 원, 2등이 3천만 원, 3등, 4등에서 1천만 원, 총 1억 원의 경품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 직접 오셔서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67회 MBC 건축박람회 출품될 19평 단층 2단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수덕하우징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덕하우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8월이 성큼 지났습니다. 이제 입추가 다가왔는데요. 예. 네, 아직도 덥습니다. 말복이 지났는데 네. 아직은 좀 햇볕이 따가운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박람회 출품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 개발하셨습니다. 예, 올해 사실 1월 달부터 네. 대구, 부산,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쭉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뭐 신제품만 해도 저희가 벌써 한 5번째, 6번째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번 MBC 건축 박람회가 뭐 사실 많은 메이저급에서 같이 동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전국의 어떤 무대에 나가서 뭔가 저희 수덕의 강한 이미지를 한번 어필하려고 여기 보이는 19평형 단층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네. 박람회는 어디에서 며칠간 진행이 될까요? 아, 고향 일산 킨텍스에서 4일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목금토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출품되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네. 아무튼 저희는 이번에 19평형 단층 소형주택하고 네. 저희가 스페이스 셔틀 우주선 하우스 드디어 저희 국산품으로 해서 100% 만들어서 네. 이번에 같이 출품하게 됐습니다. 네. 스페이스 셔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용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거죠? 이번에 아무튼 준공용 주택도 가능하고 네. 체류용 쉼터도 충분히 평수가 이렇게 10평으로 맞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체류용 쉼터 버전으로 해서 네네네. 네, 출품을 하셨고요. 예. 이번에 19평으로 제작된 뒤에 모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 전면에 세라믹 사이딩 같습니다. 예, 지금 3면을 다 세라믹으로 해놔서 예. 전체적인 어떤 무게감이 훨씬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층 아니고 단층이에요? 예, 단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높습니다. 예, 층고는 저희가 이동도 하지만 네. 거의 한 80-90%를 현장 건축으로 현장 이렇게 건축.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층고보다 더 높게 금액 추가 없이 금액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왼쪽에 출입문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 창호가 좀 대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창호. 네. 뭐 일반 고객님들이 사실 이거 제작하고 있는데 네.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 오셔서 알파칸 했더니 이태리식 3중 창호 네. 강화유리에 아르곤캐스트 들어있고, 일반 유리가 아니고 강화유리예요? 예, 예. 와. 그래서 강원도 중부 일지역도 단열을 네.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단열 효과를 나는 참 1등급으로서의 네. 그 효과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8평, 19평형의 원룸 구조, 초룸 예, 예. 구조로 많이 좀 개발하고 계신데요. 예, 예, 예. 이번 모델은 방이 몇 개 들어갔을까요? 예, 사실 뭐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18평의 방 두 개, 뭐 거실, 화장실 크게 이렇게 확장했는데, 이번에 이제 만들면서 저희가 네. 사실 한 평이 커졌어요. 만들다 보니까. 아, 18평에서 19평으로? 예, 예. 19평에 사실 방 두 개에 이렇게 거실도 사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지 않고 네. 또 아무튼 전반적인 짜임새가 네. 참 쾌적하고 두 분이서 진짜 알차게 세컨이 됐든 주거용이 됐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오른쪽에 여기에도 대창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방일 것 같습니다. 네, 안방인데요. 네. 뭐 여기에도 창호는
예, 좀 전에 말씀 전체적인 창호는 다 알파칸으로 알파칸으로 예, 시공돼 있습니다. 예. 측면에 여기 픽스창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세라믹 사이딩 요 색상이 좀 투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투톤인 것 같고 중안에가 여기 있는 구조. 네네네. 예. 여기도 약간 트위스트 지붕인데요. 앞에가 살짝 낮고 뒤가 좀 높은. 네, 원래는 저희가 트라이앵글에서 버전에서 계속 네. 변화된 모습인데 이따 뭐 정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그래도 저희가 신제품 만들면 뭔가 네. 조금씩 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외관의 모양을 좀 줬습니다. 네, 이게 모듈러 주택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장은 물론 가능하고요. 네네네. 모듈러 주택 사업으로 이렇게 성장했고 하지만 네. 이제는 거의 어떤 주택 산업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튼 현장 건축이 80-90% 네.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구조인지 경량 철골조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는 쭉 어떤 경량 철골조로 이렇게 네. 뭐 고집해서 하고 있고요. 네. 고객님들도 원하시면 목조일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코스트가 그만큼 저희가 중저가 제품을 유지하면서 네. 전국에 뭐 가성비 갑으로 이렇게 많이 인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시면 후회 없을 거라 생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반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PJ창이 적용이 됐고. 네네네. 네, 뒤에는 네, 창호가 되어 있는데 이 후면에는 메탈 사이딩 들어가 있고요. 굳이 뭐 후면 쪽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뭐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또 뒤에는 이 평수가 작다 보니까 뒤에 창고라든지 네, 네, 다용도실을 뒤에 만들면 사실 뒷면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저희가 3면 주 노출 부분만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세라믹 사이딩을 추가하면서 조금 약간 금액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300만 원대로 계속 예, 출시하고 예. 계세요. 아무튼 참 예. 이제 네. 어떻게 하든 네. 뭐 어떤 기술력과 또 저희가 방내 담회로 이렇게 많은 집을 짓다 보니까 네, 네. 예, 중국에서 직접 어떤 자재를 직수입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대량 구매를 통해서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그 낮춰진 부분들 고객님들이 조금이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19평형의 가로, 네. 세로 사이즈, 크기 좀. 아, 궁금합니다. 지금 이쪽 측면 사이즈가 6.7m 정도 되고요. 6.7m. 예, 정면이 9.8m. 9.8m, 예, 6.7m. 예, 예. 약 19평형. 네, 그렇습니다. 예, 단층 구조의 예. 경량 철골조고 중부 1지역 단열 규정까지 커버한. 예, 예. 예. 전면과 측면, 3면 모두 세라믹 사이딩. 예, 그렇습니다. 예,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자, 대비 실내 궁금합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네네. 네, 대표님 네. 현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여기 전실인데요. 네. 측면에 대부분 신발장이 있는데, 여기 후면에 신발장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네. 기업자로 신발장, 수납공간까지 가능하지만, 제가 디자인적으로 네. 굳이 두 분 거주하시는데, 신발장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또 네. 디자인적으로 일단 약간의 다리를 만들어서 네. 작은 하부이라든지, 아. 또 필요에 따라서 하부에 지금 공간을 해서 간접을 넣어놨는데, 네. 여기가 이제 뭐 청소를 할 때 네. 가구가 다 채워지면 아무래도 네. 가구가 더러워지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이렇게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실을 통과하면 예, 예. 3단 3면 중문, 중문. 네. 네. 화이트 색상으로 예.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우선은 네, 반대쪽 보면 여기가 주방인데 네, 네, 네. 주방은 기역자 주방으로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창호 또한 네, PJ창이 아니고 이건 시스템 창호죠? 네, 똑같은 네. 이태리식 3중 네. 시스템 창호입니다. 시스템 창호 네. 네, 되어 있고 하부장, 상부장 네. 되어 있고 요 하부장, 상부장의 그 색상은 약간 그레이, 연그레이 색상. 네, 뭐 차분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모던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네, 네. 원래 지난번에 이제 싱크대가 이쪽에가 뭐 뒤로 나가는 어떤 방화문이 있었는데 네네네. 고객님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화장실 앞에 냉장고 바로 있어서 좀 아, 거슬린다. 네. 그래서 그 아이템을 주셔가지고 바로 적용해서 이번에 네. 뭐 싱크대를 기역자를 좀 키우고 그다음에 키우고 냉장고 놓고 여기가 냉장고 바로 자리. 뒤에 우리가 흔히 뭐 뒤에 창고를 다용도실 네. 하고 창고 네. 와갈 수 있는 동선이 가깝게끔 이 문을 단열 방암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후문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쾌적한 네네네네.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굳이 문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좀 싱크대를 좀 더 넓히고 여기에 냉장고를 놓으시면 네,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용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 화장실 보면 뭐 네. 저희가 이제 샤워장도 이동식이지만 이 단차이를 좀 줘가지고 네네. 물이 이건 건식으로 좀 뭐 물이 튀지 않고 네. 뭐 우리 간단한 어떤 손을 씻는다든지 대변기를 사용할 때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을 좀 다운했습니다. 네, 그리고 줄넘 처리 다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단차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예, 확실하게 예, 물이 예 그렇습니다. 네, 넘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현장 건축 보면은 다운이 훨씬 더 많이 되죠. 아 그렇죠. 예, 예.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창호 또한 이번에 또 예. 예 아무튼 창호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위에는 돔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네. 네 수건장 네. 젠다이 예, 예. 그리고 좌변기 세면대가 되어 있는데 이 전용 화장실 네네. 작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 평소에 비해서 전혀 어떤 샤워실과 독립된 네. 공간으로서 적지 않는 사이즈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옆으로 방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 19평에 방 두 개 이렇게 넣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 좀 어떤 뭐 옷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간단히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예, 수 있고요. 예, 예. 드레스룸이나 네. 다른 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은 뭐 찜질방으로 이렇게 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네. 하면 훨씬 더 어떤 그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좀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딱 찜질방 크기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집의 예, 예, 컨셉으로 예. 변경하셔도 될 것 예. 같고요. 네, 그리고 벽지는 어떻게 지금 세팅이 됐을까요? 아, 전부 어떤 실크 벽지로 했고요. 아, 실크 벽지로? 예,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이슨 부분이죠. 예. 예 여기가. 아무튼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우리 현장 건축하면 당연히 이게 안 없죠. 나겠지만 네네네. 이번에 제작하면서는 저 천장 공간도 간접조명을 넣어가지고 일부러 아, 만든 것처럼 네네. 중간에 분리, 재료 분리가 표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네, 현장 건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예, 그, 굳이 없어지는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간접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안 넣어도 예,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네, 그리고 실링팬이 지금 돌고 있는데 예, 예. 이 실링팬은 이렇게 중앙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네, 기본사항인가요? 예, 기본으로 했고요. 아, 기본사항. 네, 네. 예, 저희가 이쪽 공간도 네. 이제 천장 고가 높다 보니까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할 수 있는 아.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고인 팬이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전면창이, 네. 창호 크기가 3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소파를 여기다 놓고, 예, 예. 그리고 반대쪽에 여기가 아톨.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아톨을 좀 크게. 아톨은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아, 소파 넣는 공간이, 예. 사실은, 이 큰 방 문도 이쪽에 원래 있었어요. 아, 근데 네. 아트월을 만들어내고 쇼파하고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 현관을 정면에 있지 않고 네. 측면에 옮기면 상당히 어떤 쇼파 베이스 크기가 네. 큰 쇼파가 나올 수 있고 안방 문이 이쪽으로 가면 같이 맛보면서 네. 이 사이즈가 지금 길이가 뭐 3m 이상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뭐 한 20, 30평 평대에 가까운 네. 거실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커스텀으로도 좀 구조를 조금 변경도 가능한 거죠? 아니 당연히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네. 주문 제작이고 네. 어떤 현장에 가면 많은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님이 직접 도면 갖고 와서 네. 원하시면 전반적인 걸 다 개선해서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내고가 지금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인데 조금 네. 더 현장 건축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 그것은 추가 비용 없이 예, 그렇습니다. 더 고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예.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높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단열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높은 것을 원하시는 고객님도 계시는데 그렇죠. 굳이 뭐 이 정도 사이즈가 가능하고 쾌적한 어떤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높이보다 살짝 높은 예, 예, 예. 한 2,6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아톨의 요 소재는 어떤 걸까요? 아, 예, 저희가 이제 건축 자재 백화점 가가지고, 네. 뭐,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약간 대리석 느낌도 나고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토를 꾸며주셨고요. 네. 난방은 지금 어떻게 지금 세팅이 됐나요? 아,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기 온돌 판넬로 이렇게 네.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세컨으로 하고 태양광을 올렸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네. 주거 목적이거나 태양광을 올리지 않을 때는 저희 현장 건축하면서는 거의 100% 습식으로. 네, 100% 습식. 예. 난방. 또 이동할 때는 건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추가 비용 약간 발생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가 메인 베드룸. 네. 네.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네. 뭐 안방 크기도 요즘은 뭐 거실 문화. 네. 네. 이번에는 양쪽에 장을 이렇게 채워놨어요. 네. 아, 안쪽 장은 이번에 옵션으로 좀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붙박이 장을 양옆에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네. 아. 근데 이번에
박람회 때는 네.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아, 박람회 오시면 서비스로 해서 네. 붙박이장을? 네. 아, 네. 그래서 장이 있다 보니까 굳이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네. 이 장이 굳이 하나만 필요한다면 여기도 파우더로 매서. 아, 그렇죠. 예. 아, 화장대를 설치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선택에 맞게 하시면 예. 되고요. 여기가 안방 전용, 부부 전용 화장실. 예, 예. 되어 있습니다. 부부 전용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큼직하게 빼주셨어요. 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네. 한 평 차이가 이렇게 좀 확실히 다르네요. 네, 아니, 느낌이 진짜 내부에서 그 한 평, 한 평 차이가 네. 그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일도 약간 네, 평평한 타일이 아니고 약간 굴곡이 있는 네네네. 고급 타일로.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타일 같은 경우도 네. 나름대로 선택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제품을 좀 적용하려고 네네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작된 19평의 2단 모듈러 주택인데 현장 건축도 가능하고 네네네. 네, 중부 1지역의 세라믹 네. 사이딩 고울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셔틀하우스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그거는 10평 정도에서 네네. 농촌 체류형 쉼터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 그 11.5평인데 네. 베란다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딱 10평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아. 이제 내용물이 저희 공장에서 이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거든 저희가 중국에 수입할 때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데 네네. 안에 공간을 싹 빼버릴 수도 있고 화장실 위치를 뒤쪽으로 옮기고 네네. 좀 넓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어떤 내년 이 하우징 업체들의 네네. 주택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9평형의 2단 모듈러 주택, 네, 예. 3면이 모두 세라믹 사이딩의 중부 네. 1지역 단열 규정의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박람회 출품하는 모델입니다. 네, 예.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y voice is just a call away. You don't have to be afraid. You don't have to be afraid. I'll keep you safe all night and day. I'll be where you wanna be. Yes, I'll be where you wanna be. I'll be your rock, I'll be your man. Just like from where it all began. You're more than everything. You're more than everything to me. Make me a promise, tell me you love me, and that you'll never shut me out, out, out. To me you're a goddess, baby, let me show you what I'm about. Call me your lover, call me whatever, long as I'm alive. I try, try, try to be just completely amazing. You're still down when the sun's up.
네, 이상으로 일산 킨텍스 MBC 건축박람회 출품 예정인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고 있는 출품 모델 이렇게 잘 봤습니다. 19평의 3면 모두 세라믹 사이딩의 중부 1지역 단열 규정 고가 상당히 높아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델 같고요. 그래서 가격이 항상 궁금한데 대표님 얼마에 이번에 출시 예정이신가요? 아무튼 저희가 중저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정평이 나 있고 근데 아무튼 이 세라믹 사이딩 3면하고 알파칸 창호 쓰다 보니까 평당 단가 따져서 저희가 이 정도 어떤 이제 와서 보시면 그 고객님들이 평가를 해 주겠지만 한 450 정도는 받아야 저희 회사 이윤도 좀 형성되고 그 원만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꾸준히 행사를 해왔고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지금 사양되어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 20문에 한해서 이번 행사 기간 때만 한 390만 원에 이렇게 할인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390만 원에 부가세 별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60만 원 할인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붙박이장도? 예, 행사 기간만 해서. 행사 기간 동안? 예, 서비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폭탄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아, 저희가 7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 12월 21일 날 크리스마스 한 4일 전에 네. 저희 광주 우리 전시장에서 제가 직접 추첨을 해가지고 드릴 건데 지금 1등 상품은 6천만 원대 15평 집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2등은 3천만 원대 저희 농막 어떤 기준 하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3등은 저희가 컨테이너에 어떤 주택형 안에가 화장실, 싱크대, 난방 다 돼 있는 그런 제품을 3등으로 줄 거고 네. 우리 4등은 컨테이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아무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번 MBC 건축박람회 저희 전라도 광주까지 오고 싶어도 멀어서 못했던 분 저 경기도에 계신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 한번 저희 수도 한번 꼭 와서 네. 저희의 수준과 저희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억의 경품. 예, 그렇습니다. 네, 2024년 7주년 기념. 예, 예. 그 다음에 60만원 또 할인. 예, 예. 그 다음에 붙박이장 할인.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엄청난 할인으로 이번에 예. 일산 킨텍스에서 예, 예. 멋진 성과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ve made mistakes, crashed and burned. So many chances, no time to learn. I need to find another way to make things right. I won't be coming back again a second time. Can't take it back, everything you've done. You know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We still don't know where we belong. Time will tell us where. If I had another chance, I'd make things right.
see the light.